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내 아내라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미 주신 현장을 정복할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이미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명절 통해서 이제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을 하는 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걸 정복할 전도자의 기도가 오늘 제목입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나의 아이성, 현장의 아이성을 정복하고 살리게 하소서. 기도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답이 되고 체험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너무나 귀중한 제목들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네가 기도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내 시공간 안에 시공간의 소리 내 안에 비상지 살리는 빛이 이날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정말 조용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237 살리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무게 중인 무기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보좌를 축복을 가지고 신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평안함과 안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니, 내 안에 인삼실 살리는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를 돕고 부대를 살리며 현장에 증가인하는 그런 귀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을 내가시고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살리며 현장에 증거를 누리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제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